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.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오늘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 영암군의 발전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군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네. 정말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은데 네. 또 최근에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 을 또 받으셨죠.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? 네, 네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군정 목표인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6만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와 또 우리 6만 국민과 16만 향후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뛰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. 특히 우리 군의 풍성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. 예. 제가 취임할 때 5년 전이죠. 예. 우리 군의 예산이 3천억대 후반이었거든요. 근데 올해 드디어 네. 6천억을 열었습니다.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재정 확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안부 장관님 상도 받았고 포상금도 받았습니다. 네. 올해 무려 재정 인센티브와 또 포상금만 해서 지금까지 약 87억 원. 네. 네.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87억 원의 사실상 예, 상금을 우리 군이 받는 이런 기록적인 해고요. 네. 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부기관과 언론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CEO 대상 또 지난주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우리 군과 제가 수상했습니다. 정말 올해는 많은 상도 받았고 또 우리 군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. 네. 네. 아, 정말 많이는 뭐 업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네, 또 주요 현안 사업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. 네. 또 영암군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기찬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. 이 기찬랜드가 운영은 들어갔잖아요. 좀 어떻게 네. 진행되고 있을까요? 네. 사실 기찬랜드는 영암군의 랜드마크입니다.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인데요. 아시는 것처럼 기찬랜드는 올출산 계곡에 있는 울창한 수풀이 있어서 네.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물에 소독을 하지 않는 천연 안반수 그대로 네. 가장 깨끗한 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영암은 랜드마크인 기찬랜드고요. 네. 기찬랜드 옆에 네. 이번에 또 국민 여가 캠핑장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. 영암에 와서 하룻밤을 올출산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네, 국민 여가 캠핑장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또 지난 5년의 시간, 6년으로 보자면 네. 남은 시기도 있겠지만 네네네. 남은 임기 동안 꼭 이 사업 아니면 어떤 이런 어떤 정책을 꼭 완성시키고 싶다 아니면 어떤 네. 것들을 시작하고 싶다 네.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네, 사실 우리 영암군은 복지군입니다. 네.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복지군을 만들고 싶고요. 근데 그 최고 복지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군을 만들겠다는 게 민선 6기 7기 저의 목표이고 공약입니다. 네. 두 번째가 이제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코리아 트로트 가요센터 또 씨름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도체육대회를 네. 57년 만에 유치해서 종합 우승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스포츠 인프라를 많이 키워놨거든요. 네.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 이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고요. 세 번째가 이제 네,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인데 네. 이미 경운대학교 항공학과를 우리 영암에 유치하는 등 네. 이 분야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. 도지사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
네. 공은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 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. 네. 우리 영암은 드론이라든가 경비행기 항공을 교육하고 또 대불산단과 연계해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네,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. 여기에 있어서는 도지사님도 뜻을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 번째가 이제 자동차 튜닝 산업인데요. 수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F1 경기장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연구소 또 대불산단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불산단도 이제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했던 대불산단의 그 이유는 네. 조선 일변도였거든요. 그래서 대불산단을 조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미래 희재생 에너지 등 이 업종을 다변화시키고 다각화시킴으로써 대불산단이 어떤 외부 충격에도 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우리 영암뿐만이 아니라 서부 전남의 미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. 네. 이런 일들을 민선 7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꼭 해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. 네. 본격적인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어간 영암군의 더 힘찬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